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흘렀는데요. 이제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수북하게 쌓인 갖가지 약들. 88살 김용덕 씨는 폐암 수술 이후 극심한 합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부정맥과 피부염, 수면장애 등 종류만 십수 가지입니다. 풍진 걸린 걸로 지금까지도 완치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약을 먹으니까 괜찮고 막 온몸이 가렵고 기동을 못 했죠. 70살이던 2005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믿고 쓴 기간만 4년. 담배를 피운 적도 가족 중 폐암 환자도 없고 운동도 좋아했던 터라 살균제 화학 성분이 폐를 망가뜨린 원인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호흡이 곤란하고 호흡을 하면은 가슴이가 막 욱적이고 하니까 그 가서 진찰했더니 그냥 바로 입원을 하고 하면서 그 폐암이라고 이렇게. 정부가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암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임산부 4명의 폐가 굳고 난뒤 12년 만입니다. 다만 폐암 발생엔 가족력 등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상황. 먼저 공업용 향균제인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성분이 든 살균제를 사용했고 젊으면서 흡연하지 않은 피해자부터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폐암 사망자는 30대 비흡연 남성 1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폐암 진단만 206명에 달하는 만큼 피해 인정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지금 개별 심사를 그것도 지금처럼 한 명, 한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죽어갑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8천여 명 가운데 현재 1,800여 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OBS 뉴스 조유성입니다.